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분들. 뮤지카 채널의 뮤지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요. 여기는 어디냐면요. 이제 마산에 이제 운동장? 지금 이제 야구장이죠. 새로 생긴 야구장. 거기 소개해드리려고요. 네, 그래서 한번 찍어서 가볼게요. 스마트 안내판이라고 있어요. NPC인가? 뭐지? NPC가 뭐죠? 아, 그 되는 건가? 잠시만요. 이렇게 되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거구나. 그런 건가 보네요. 안내도니까 아무래도 가볼게요. 저기가 안내센터.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오늘 경기 없어요. 오늘은 이제 서울에 가서 경기 있어가지고 두산이랑 같이 오늘 서울에서 경기하는데 잠실이요. 아빠 ASMR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정문이에요. 예, 게이트 1이죠. 말 그대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게이트 1 정문이라고 돼 있죠. 여기가 NC파크, 창원 NC파크 이제 마산구장인데 이름이 파파가 이름이 너무 길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게이트 1에서 티켓 살수 있는 데네요. 여기는 야구 전시관이고요. 거의 다 지어가지고 이제 거의 여기 이제 사용하고 있는 중이죠. 거의 여기서 몇 년을 제가 살았는데 진짜 10년 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10년 제가 산지한 20년 넘었죠. 만으로는 25년 정도 됐다고. 여기는 무인 이제 티켓 그거 뽑는 데서. 무인으로 이제 말 그대로 자판기 비슷한 건가요? 뭐 어쨌든 그런 거죠. 티켓이 이제 끊는 데죠. 여기 보면은 이제 게이트 1 정문하고 이제 저쪽에 다이노스 뭐라고 뭐 무슨 원? 박스 원 아닌가? 이게 박스 원인데 이거? 이거 박스 원인데요. 박스 이게 박스 맞나? BOX 원 박스 원인데 뭐지? 어쨌든 다이노스 뭐 야구 전시관 안내 센터고요. 이쪽 가면은 이제 1루 외야 내야하고 뭐 게이트 2인가 모르겠다. 박스 2라고 돼 있는데 지상 주차장이네. 아 저기 지하 주차장도 있긴 한데. 이 공원이 생겨가지고 진짜 넓어졌어요. 생각보다. 여기 진짜 좋아졌어요. 생각보다. 제가 한몇년 전보다 더 좋아진 느낌이에요. 여기가 아마 이제 무슨 곳이겠죠? 이름이 너무 길다고 하셨어. 진짜 여기 파파 ASM 아빠께서 이름이 너무 긴거 아니냐고. 어제도 저 방송 보고 잤는데 진짜 아빠 덕분에 진짜 마음에 위로도 많이 받고 다른 분들 얘기도 들으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무슨 무대? 저쪽엔 운동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취하기가 워낙 좀 그렇다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저쪽에가 들어가는 게이트도 있고요. 아까 거기도 있어요, 저쪽에도.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여기는 이제 게이트 뭐, 2라고 된 건가 봐요. 아, 박스 2가 그 게이트 2 아닌가? 뭐, 어쨌든 간에. 여기는 이제 무슨 이제 벽돌 같은 걸로 이제 소망 벽돌인가요?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지어 놓은 거예요. 소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요. 여기 매표소요. 여기도 매표소예요. 티켓 그거 사는데. 앞에도 있지만 이제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여기도 티켓 매표소죠, 말 그대로. 그래서 들어가는데 게이트 2죠, 저쪽이가. 여기 외야 쪽이니까 아무래도
오늘은 경기가 없어서 여기 그냥 소개시켜주려고 사람도 없길래 그래서 오늘 찍었어요. 오늘 찍게 되었네요. 어쨌든 간에. 예. 완전 멋지죠, 여기 진짜. 잘 지어놔가지고요. 안에는 운동장이고요. 저쪽은 이제 예전에 쓰던 마산구정이에요. 예, 이제 안 써요. 아, 진짜. 아,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면은 돼 있고, 주차장이고, 예, 정문이랑, 뭐, 예, 전시관. 이렇게 딱다 표시가 돼 있어요. 현위치가 지금 제가 있는 위치거든요. 동문, 이제, 광장인가? 예, 여기거든요, 지금. 여기가 동문이니까 아무래도 저쪽이 북문이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소망하는 꿈은 전부 다 이루시길 바랄게요. 예, 저는 이제 집으로 이제 가야 돼서. 여기 신호등도 이제 횡단보도 원래 없었는데, 횡단보도 원래 있긴 있었는데요. 저렇게 보행자 신호등까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얘가 워낙 크다. 예, 일단 갑시다. 아, 근데 여기 너무 일찍 바뀌어주니까. 시간은 좀 시, 좀 빨리 좀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금방 안 되네. 여기는 뭐 원래 그런 거니까. 여기는 해운구청 동문이라고. 동문이 해운구청이 저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제가 어제 여기서 사진을 어제 여기서 영상을 이미 찍었거든요. 복권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안 찍겠습니다. 여기 어쨌든 이것도 예전에 이제 쓰던 약, 이거 여기 이제 안 쓰죠. 필요도 없으니까. 오늘 여기서 하는 거는 사파님 보고 있으려나? 안 보고 계신 건 아니겠죠, 아니. 아, 진짜 어제 진짜 도움 많이 된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어제 진짜 파파 ASMR 이제 라이브 방송 오랜만에 듣고 진짜 저 진짜 어제 진짜 좋았어요, 진짜. 진짜 아빠께서 파파 ASMR 내선 아빠께서 저희 할머니가 하시던 얘기를 똑같이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예. 혹시 여러분 마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이제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여기가 어딘지도 알려드리면서도 또 알려고. 이제 안 쓰는 야구장이요. 예, 쓴 지도 이제 오래됐죠, 여기가. 저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어제 이미 나가는 거 찍었기 때문에. 빠이. 안녕.